오늘도 네 콜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선 마이크를 쓰지 않고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약간의 감도가 낮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년 대리티브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입니다. 제가 연대 앞에 내렸는데요. 범지기 마을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바로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바로 취소하고 제가 서울역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서 첫 콜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님 오늘 7일인데요. 또 오늘 콜의 상황이 어떨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한번 달려보시기로 하시죠. 출발합니다. 두 번째 콜, 사우동 가는 콜도 취소가 되고요. 이제 산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가 안 되네요, 근데. 다시 한번 통화해보겠습니다. 이제 메트로 타워 도착했습니다. 전화 드리고 첫 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에 가면 뭐 안양이나 안양 쪽으로 이동해서 한 번 더 내려가는 길에서 해서 상을 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입니다. 33km, 35분 걸려서 산본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제가 마을버스 1번을 타고 산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동탄 가는 코를 잡았는데요. 네,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동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포시청 사장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횡단보도만 건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시 49분입니다. 33km, 35분 걸려서 이동탄으로 내려왔습니다. 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북광장으로 이동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광장으로 이동하다가 동탄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2시 12분입니다. 12km 30분 걸려서 리베라 CC 그 근처 제가 출발했던 별로 멀지 않은 근처에 또 도착했네요. 오늘은 동탄에서 계속 콜을 타야 되나 한번 네 번째 콜 잡아서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4번 버스를 타고 북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북광장에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10분입니다. 북광장에서 택틀에서 논현동으로 이동했습니다. 4시 16분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연신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대기하면서 한번 올라가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화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연신 내에서 한 30여 분 기다리다가 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공덕역으로 와서 거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새 콜로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콜만화 하나 루지 두 권에서 새 콜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대의 집에 있습니다. (5시 23분입니다) 제가 가란마을 일단지가 하는 굴을 잡았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운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입니다. 40km 47분 걸려서 가란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감입니다. 오늘도 네 콜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선 마이크를 쓰지 않고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약간의 감도가 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이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가란마을이 아니라 해솔마을 4단지였네요. 예, 변경합니다.